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웃풋의 엑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보컬 사운드를 내포하고 있는 컨택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음악에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컬 차핑 사운드들을 내포하고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보컬 프레이즈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MBC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엑셀을 이용한 보컬 차핑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을 이용한 여러 가지 보컬 사운드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엑셀 같은 경우는 다른 컨택 라이브러리랑은 조금 차별화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모드를 탑재를 하고 있게 되겠고요. 자유롭게 어사인이 가능한 매크로를 통해서 다채로운 사운드의 변형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웃풋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도 미리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네마틱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보컬 사운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EDM 장르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보컬 차핑 사운드도 간단하게 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라이브러리가 되겠어요. 좋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보컬 사운드를 이용한 악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컬 프레이즈들을 탑재하고 있는 룹과 슬라이스 모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실시간적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굉장히 많은 프리셋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필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운드로 좁혀가실 수가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오실레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컬 사운드들을 오실레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사운드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듈레이션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펙터들이 하단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보시게 되면 다채로운 사운드 데모와 간단한 소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엑셀을 이용해서 보컬 사운드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